가정과 직장에 묵히던 좋은 책을 다른 사람이 기증한 책으로 바꿔갈 수 있는 시민 도서 교환전이 올 한 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속에 진행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교환전이 지난주 죽전 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 책장 서랍 속에서 잠자던 책들은 모두 모여라. 시민 도서 교환전이 시작되기 전 책을 정리하며 분주한 손길로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많은 책들이 새로 만날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시가 되자 모여드는 사람들, 오늘 어떤 책 교환하러 오셨나요? 기증할 책도 있고 저하고 동생이 다 본 책 바꾸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 책, 그런 책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자주 교환해 갔어요, 저는. 지금이 두 번째. 2009년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시민도서 교환전. 용인에 있는 7개의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는데요. 올해의 마지막은 죽전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모여있는 이곳, 하지만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도서는 일단 그 계속 책이 새로워야 이제 시민분들이 바꿔가시기 때문에요. 일반 도서 같은 거는 5년 이내에 출판된 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어린이 책이나 참고서 같은 경우는 3년 이내라서요. 일반 도서는 현재 2006년 이후 발간된 거고요. 그 어린이나 참고서는 2008년 이후에 발간된 걸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 자기계발서, 문제집, 참고서, 동화책 등등 읽고 싶은 책을 교환하기 위해 꼼꼼하게 살펴보며 책을 고르는 사람들. 보고 싶고 읽고 싶은 책은 많은데 한 사람당 5권씩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이분. 정말 책을 좋아하는 분인 것 같죠? 여기 저쪽에서 책 가지고 고르면 한꺼번에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요. 여기서 편안하게 앉아서 보고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찾아서 고르게요. 네. 마음에 드는 책이 많으셨나 봐요? 여기 오면 항상 많아요. 지금까지 한 너댓 번? 그 정도는 와서 여기 집에 있는 책 가져와서 연도별로 맞춰가지고 교환해가 그랬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읽고 싶던 책을 무료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는데요. 이렇게 교환된 책은 서점에서 사는 책과는 조금 다른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모두에게 서로에게 다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이런 행사를 해주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기에 지금까지 7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기증된 책은 3천여 권이나 되는데요. 2,300여 권의 책이 교환되고 그중 1,000권 정도는 해외 동포나 소외계층에게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책을 통한 나눔에 마음도 훈훈해지는 것 같죠? 매년 이제 저희가 시민분들한테 매주 셋째 주 수요일은 그 책 밖으로 가는 날을 인식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매달 셋째 주 수요일마다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이 되면 이제 또 책을 제 최신 책으로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되면 또 이제 책 기준이 1년씩 이제 앞당겨지겠죠. 네. 읽고 싶은 책도 가져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있고 또 책을 읽으면서 지식도 쌓을 수 있는 시민도서 교환전.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한 나눔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